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경쟁 방식하고 프리미엄 셀렉션 방식이 있는데, 뭐 경쟁 방식은 말 그대로 먼저 소개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알로하, 뭐야? 최초의 무선 네트워크. 자, 프리미엄 셀렉션은 이거는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프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는 그 예, 프리 뭐야? 초원이죠. 프리 박스가 프리, 초원이고 프리 예, 초원입니다. 그래서 컴퓨터 여기 키가 있으면 단말기한테 여기 앞에 키예요. 단말기한테 전송할 데이터 있냐 물어보는 거야. 너 듣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러면 아 그래 있어 그러면 내가 전송해 주는 거죠. 또 you have anything to send? 아니 될 것 같다고 이해해 주세요.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아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다는 게 되잖아요. 그래서 컴퓨터가 단말기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야 너 받을 준비 됐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말기가 있겠죠. 그리고 일이 뒤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. 오류 정지점은 불가능합니다. 어떻게 하는 거냐? 원래 이 테이크 위치에는요.
기억이 잘 되니까. 자, 이제 홀수 캐릭터 다시 쓴다고 했으면 홀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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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짝. 그러면 여기 캐릭터를 1로 맞추면 짝이 돼가지고 이거 생기잖아요. 그래서 아, 0으로 넣어주면 앞에 있는 애들이 홀수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맞추는 역할을 한 거예요. 아니, 얘네가 딱 캐릭터 됐어요. 그러면 홀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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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. 딱 해야지 얘네가 바뀌면 얘 둘이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방식이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. 그래서 캐릭터 체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비트의 일의 개수를 체크해서 얘 짝수로 맞추는 게 홀수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택지 분석입니다. 자, 실행시는요 이걸 직접 올리고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. 일단 여러 개의 오류에 대해서 실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또 여기 나오는 다음 식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다음 식을 이용해서 계속 검사하세요. 시작하시 그래서 사이클 이런 것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. 동시적 분산되고요.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파일을 받을 때 이 방식을 실행시키세요. 생성 방식은 CRC 16, CRC 32니까 수신단에서 CRC 도로 에러를 검출하고 여러 기체가 발생하는 단속 개발도 검출 가능하고 실성이 우수하다. 자, 힌트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 FPC라는 거 있었죠. 전진 오류 수정. 먼저 보셨죠? 얘는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.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어요. 그 방법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.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얘는 자기 영역 도로 오류를 검출하는 1비트를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, 4, 8, 16비트에다가 택트 체크를 넣습니다. 얘는 택트 체크를 이용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개의 그 인풋도 한 축으로 가져오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기다가 P1, 2, 1, 2, 3, 4, 3, 5, 6, 7, 8 이런 식으로 택트 체크를 넣고요. 실제 데이터는 여기다가 이렇게 4개 칸에다 넣을 수 있어요. 불필요하게 택시 체크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자, 정보리 툴에 초대할 택시 체크가 많이 들어가요. 맞죠? 자, 흰 거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러한 값을 완성했는데 수신 체크가 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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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, 여덟,